대표적으로 해야 될 곡 가곡화인데요. 가곡화 노래 아시는 거 말고 후편 노래가 이렇게 멋진 대곡이 있다 여러분 아셨나요? 네, 멋진 무대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소프라노 박정희 선생님의 첫사랑 무대 이어지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무대를 기획하고 준비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부친 상을 당하시면서 오늘 부득이 함께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양보해 주셨던 신앙송 무대부터 먼저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음악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하게 함께하신 분이신데요. 지역에서 신앙송 강사, 그리고 신앙송대회 심사위원, 또 신앙송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재능신앙송협회 경남 지회장을 역임하신 신앙송가 배찬우님의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낭송해 주실 시는 서정중 시인의 시 자화상인데요. 멋진 연출과 함께 낭송해 주시겠고요.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리즈 벨칸토 중창단의 무대인데요. 김해시 여성센터 이지영 성악반의 인연으로 시작된 중창 모임이라고 합니다. 리즈 벨칸토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너, 나, 우리 모두의 삶이 언제나 리즈 시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리즈 시절이라고 하면 우리 각 인생들의 전성기 때가 있잖아요. 저도 21살 때는 44사이즈였는데 그때를 우리가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음악을 통해서 항상 그 아름다움을 즐기자라는 이름으로 창단됐다고 합니다. 오늘 연주해 주실 곡은 조성은 작곡의 비목 첫 곡으로 만나보시겠고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나무 작사 작곡의 신인수 노래, 우리 가요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장미의 미소까지 리즈벨칸토 중창단의 음성으로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무대 이어서 만나보신 후에 잠시 휴식한 뒤에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먼저 신앙송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